반갑습니다. 4주차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선형 연립 방 정식의 해집합에 대해서 먼저 선형 연립 방 정식을 먼저 선형 방 정식을 소개하고 그림을 그린 후 선형 연립 방 정식을 소개했으며 선형 연립 방 정식의 해 종류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일 뿐이라는 것을 학습하고, 그다음 첨가 행렬을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정의하여 선형 연립 방 정식을 행렬 표현으로 AX equal B로 바꾼 후 첨가 행렬을 정의했습니다. 이 첨가 행렬을 이용하여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역행렬을 이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또, solve right 명령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도 실습을 하고 그두 개가 같은 해를 준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3절, 가우스 소거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형 연립 방 정식의 해 집합을 구하는 가우스 소거법 또 가우스 졸단 소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형 연립 방 정식을 풀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지면 이것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고, 그래서 점점 단순화시켰죠. 그것을 계수행렬로만 본다면, 요런 계수행렬이, 이런 계수행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을 더 단순화해서, 그래서, 아래식에다가 마이너스 3배해서 위식을, 더해주면서, 이와 같이, 더욱 단순한 식으로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x equal 2, y equal 마이너스 1이란 답을 얻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첨가 행렬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점점 단순화 되면서 여기에는 항등 행렬, identity matrix와 2, 마이너스 1이란 값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 equal 2, y equal 마이너스 1이라는 식입니다. 즉, 우리가 선형 연립 방 정식을 풀때 그동안 사용하였던 소거법은 다음과 같이 첨가 행렬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점점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앞에 부분, 즉 계수 행렬 부분이 항등 행렬이 되면 바로 답을 그대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우리가 사용한 세 가지 연산을 확인해 보면, 두 식을 교환하거나, 또한 식의 0 아닌 실수배를 해 주거나, 또한 식의 0 아닌 실수배를 하여 다른 식에 더해 주는 그런 세 가지 연산을 한 것입니다. 이세 가지 연산을 기본행 연산, Elementary Law Op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2번과 3번 연산은 사용되었고, 두 식을 교환한다는 기본 행 연산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미지수가 또 많고, 또 방정식의 개수가 많은 선형 연립 방정식의 경우는 소거법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식의 순서를 우선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연산을 쓰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기본 행 연산은 주어진 선형 연립 방 정식을 단순한 선형 방 연립 방 정식으로 바꾸어 줄뿐해 집합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선형 연립 방 정식에서 행한 기본 행 연산은 첨가 행렬에 행한 기본 행 연산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행렬에 대해서도 기본 행 연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번, 행렬의 두 행을 서로 바꾼다. 2번, 행렬의 한 행에 0이 아닌 실수를 곱한다. 3번, 행렬의 한 행에 실수배를 하여 다른 행을 더한다. 세 가지 기본 행 연산을 취한 것입니다. 선형 연립방 정식을 푸는 가우스 소거법은 위에 예시에서와 같이 첨가 행렬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즉 기본 행 연산을 사용하여 첨가 행렬을 왼쪽에서 오른쪽의 형태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계수 행렬을 기본 행 연산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앞에 부분이 대각선 행렬, 가능하면 항등 행렬 (identity matrix)가 되도록 단순화 시킨 후 그에 대응하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원래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형태의 행렬 모양을 원래 행렬의 기약 행 사다리꼴 (reduced row echelon form, RREF)라고 합니다. 주어진 A의 RREF는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RREF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확인하면, RREF, 행렬의 RRE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성분이 모두 0인 행이 존재하면 그 행은 행렬의 맨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 행에 처음으로 나타난 0이 아닌 성분은 언제나 1이 되고, 다음과 같이 RREF에 이때 1을, 요 1을 leading entry, leading one, 선행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요 1을 leading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또 i행과 i+행 모두의 선행 성분이 존재하면 i+1행의 선행 성분은 i행의 선행 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 것은 점점 1이 뒤쪽으로 나타나게 되세요.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같은 그런 모양이 되죠. 역사다리꼴.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은 선행 성분, leading entry, leading one, leading one을 포함하는 행의, 열의 선행 성분 외의 모든 성분은 0이다. 즉, 이 leading one이 있으면 leading one의 아래 위가 다 0이란 소리입니다. 즉, 이게 RREF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에서 주어진 행렬에 의해 RREF를 구해보죠. 다음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하고 직접 계산한 결과와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시오. 자, 이 연립방정식을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서 답을 구하면 X는 59분의 39, Y는 마이너스 162 over 59, G는 59분의 26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렬을 정의해주고 계수행렬, 그 다음에 B벡터를 정의해준 후에 A의 augment B, 그러면 A하고 B를 첨가 행렬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행렬의 RREF를 구해라 하면, 즉 A, B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한 셈이 되죠. 그러면 첨가 행렬의 RREF가 다음과 같이 바로 구해집니다. 이 모양이 바로 B의 첨가 행렬의 RREF인 모양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의미하게 돼서 X는 여기, Y는 여기, G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즉 X는 59분의 39, G는 59분의 26으로 바로 구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명령어, 첨가 행렬의 RREF를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결과로부터 X, Y, G를 쉽게 구했죠. 자, RREF를 구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요 내부 명령어를 이용해서 A, B equal, AX equal B를 풀어라. 즉, A를 solve, write. B가 오른쪽에 있을 때요. 즉, AX equal B를 풀어라 하는 명령어를 주면 다음과 같이 답. 또 59분의 39, 또 59분의 마이너스 162,
59분의 26. 답을 정확히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 두 개 명령어가 다 답을 제공합니다. 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계수행렬을 정의해주고 그 다음 비벡탈 정의해서 a.solve_write_b로 해서 풀면 답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어렵지 않게 그 존재하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해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는 답과 같이 바로 하나의 답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거나 또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학습하겠습니다. 즉 선형 연립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미지수가 5개, 변수가 5개고 식이 3개라고 하면 이거에 계수행렬을 정의하고 그 다음 비벡탈 정의한 후에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거에 RREF를 구하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구해지면 변수는 5개고 미지수는 3개죠. 요거에 대응하는 선형 연립방정식을 써주면 다음과 같이 x 더하기 71분의 4 u 플러스 71분의 73 v는 71분의 262 이렇게 되고 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따따따 이퀄 71분의 107 g 마이너스 따따따 이퀄 마이너스 71분의 501 이런 식이 됩니다. 이 RREF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이렇게 쓸 수 있고 g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uv는 어떤 수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임의 실수 r과 s로 잡아주면 즉 u는 r, v는 s로 잡아주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x는 마이너스 72분의 r 마이너스 72분의 73 s 플러스 72분의 262로 쓸 수 있고 또 y는 다음과 같이 g는 이렇게 쓸 수 있고 u equal r, v equal s로 이렇게 답을 구해집니다. 이 해를 벡터 형태로 쓰면 x, y, g, u, v는 일단 u하고 v는 r, s고 그리고 x, y, g가 바로 요 값이 되죠. 요거를 풀었으면 앞에 상수 벡터 플러스 r 배 요 벡터 플러스 s 배 요 벡터가 됩니다. 즉 이 뭐 임의의 실수 r과 s에 대해서 이 모든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위의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들을 포함하는 해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에 그 전체 해들의 집합은 바로 요 벡터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R과 S에 대해서.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은 이와 같이 해 집합을 구할 때 RREF를 구한 다음에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남는 요 변수, 이걸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남는 변수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R, S 등을 주고 그걸 표현해서 나머지 변수들의 해를 주고 그거를 다음과 같이 스칼라 벡터 플러스 요 두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요 세이지 내부 명령어가 주는 해는 바로 해를 배는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을 경우에는 일반 해 중에서 이 전체 해 중에서 R이 0이고 S가 0인 경우 즉 이게 0인 경우 요 해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경우 우리가 그 연립 선형 연립 방정식의 특수의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해 집합 전체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경우는 해 집합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ax equal b의 특수해를 그 write solve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 ax equal 0의 해 집합을 구해서 이게 바로 그것이 됩니다. ax equal b라는 연립 방정식의 해 집합을 구해서 그 두 개를 합친 요 모양이 전체 해 집합을 이룹니다. 요때 요 해집합,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AX 이퀄 제로의 해집합을 구할 때 A의 right 커너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그러면 요 고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모든 집합이 바로 해 집합이 됩니다. 거기다가 요 앞에서 구한 특수해를 이렇게 더해주면 해 집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요 K-MOOC 선형대수학 4주차 강의를 학습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A solve right 하면 특수해 하나를 구해줍니다. 특수해를 구하고 그리고 아까 right solve 명령어를 right kernel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AX equal 0라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 그거에 나온 그 해집합을 구해서 여기다가 그 집합을 더해주면 바로 AX equal B의 무수히 많은 헤드를 다 담는 해집합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죠.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미지수는 변수는 3개밖에 없는데 식이 5개가 있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손으로 소거법으로 계산해 보면 x는 0, y는 0, g는 0 그리고 또 앞에서는 0은 1, 0은 0 이런 식의 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를 정의해 주고 그 다음 b를 정의해 준 다음에 첨가행렬 a의 어그먼트 b를 구해서 rref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rref 모양을 줍니다. 이 rref가 의미하는 바가 이걸 식으로 바꿔놓으면 아까 우리가 이걸 단순화시킨 이 식하고 같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x, y, g가 0인 거는 그대로 좋은데 요 보시면 그러고 요거는 0에다 g를 곱하면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1이라는 게 이게 0 equal 1이라는 식이 돼서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RREF에서 이 네 번째 행이 의미하는 바는 X는 0, Y는 0, G는 0인데 이 네 번째 이것이 0 equal 1이라서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생기지가 않죠. 이런 0에다가 실수 G를 곱했을 때 그게 1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즉 이 네 번째 식 요 0, 1이 모순이 되므로 그런 경우엔 위에 연립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RREF 명령어 대신에 이 solve right 명령어를 사용해 보면 has no solution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해는 해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lve right 명령어를 실제 줘서 A solve right B를 계산해주면 이 위에 matrix equation has no solution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케이스, 이런 로우가 보이면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선형 연립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기본 행연산에 의하여 REF 또는 RREF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 쭉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요 한 어떤 로우에 다 요 계수 행렬 쪽은 다 0이 되는데 요 끝에 첨가 행렬을 붙여놓은 쪽이 0이 아닌 경우가 나오는 이런 경우에 즉 dr 플러스 1이 0이 아닌 경우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dr 플러스 1이 0인 경우 그러면 여기에 제로 로우가 생기는 거죠. 둘 다 두 개가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요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 자유 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 경우 만약 r과 n이 같다면 즉 여기 이런 로우가 없이 딱 정사각 행렬의 주대각성 성분이 전부 1이 된다면 RREF에서 그러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거고 만약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각선에 1을 다 채우고 이렇게 제로 로우가 생기면 그러면 즉 r이 n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면 즉 리딩원의 개수가 변수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dr 플러스 1이 0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고 dr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유일하거나 또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r과 n이 같을 때와 아닐 때로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형연립방정식의 개념과 가우스소거법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인공지능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모델을 찾는 문제는 선형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해, 최적해, 옵티말 솔루션인 최소 제곱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이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문제로 주어진 선형 연립방정식이 유일해를 갖는지, 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첨가행렬 AB의 RREF를 구하여 그것만 자세히 보면 바로 판단이 가능한 이유, 즉 위에 설명한 이 내용이죠. 그것을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4주차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보면 4주차에는 선형연립방정식을 그리고, 그래서 EX-3Y=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근이 되겠죠. 선형연립방정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두 이퀘이션을 그려주면 유일한 해가 있는 경우,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AX=B로 바꿔주고 행렬 형식으로, 그 다음 계수행렬을 만든 후에 첨가행렬을 만들고, 또 첨가행렬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그 다음 역행렬을 곱해서건 또는 solve-write 명령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주는 해가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배운 이 가우스 소거법 내용에 따라서 elementary rule operation, 핵연산, 기본 핵연산을 통해서 RREF를 구해서 선형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행렬을 정의하고 벡터 B를 정의한 후에 첨가 행렬의 RREF를 다음과 같이 구해서 X는 이것, Y는 이것, G는 이것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시면 바로 X, Y, G 값이 똑같은 값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연립방정식의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RREF를 구해서 단순 RREF를 이용, 그 구한 식을 이용해서 해를 다음과 같이 그 자유변수에 대해서 실수 RS를 정의해서 전체 해집합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 해집합을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AX=B의 특수해를 이 solve-write 명령으로 구하고, 그 다음 AX=0의 그 해집합을 커널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해서 그것을 더해서 해집합을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RREF를 구해서 그 RREF의 모양을 보고 다음과 같이 한쪽에는 계수행렬은 다 0이 되는데 요 B벡터는 0이 아닌 게 나오는 이런 경우에 모순이 생기는 걸 확인해서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집합이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형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해, 특수해, 그리고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번 주 4주차에 우리 선형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선형연립방정식의 특수해, 그리고 해집합을 구하는 방식을 선형연립방정식, 첨가행렬, 가우스소거법,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 따라서 학습을 하였고, 그리고 선형연립방정식의 해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거나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또는 해를 갖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하였고, 선형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AX=B라는
행렬 모양으로 바꿔 쓴 후에 그다음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기본 행연산을 취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 또는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고 부르며 그것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RREF라는 명령어를 줘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REF 또는 RREF를 구해서 그것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 해가 존재한다면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학습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선형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요 웹주소 week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5주차 정사형과 최소제곱 문제를 학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